ordinary. It's not. I'm supposed to stand beside him. We all are. Ja, 이쿠손이 미끄러졌네. 이제 마지막은 퍼거스가 마무리하는 거지. 아주 쫄깃쫄깃할 텐데 그런. 빰빰빰빰. Veronica, I promise to finish this without you. I'm stronger now, thanks to you. For the Luminary. Did we do it? 그렇지 않을까? Well, I guess there's only one way to find out. Pick that thing up and give it a swing. Swing. 어, 소마다 팡팡님 만원 후원 감사합니다. 이거지. 어. 아. 이 검으로 삼겹살 구워 먹으면 베지터 아델 트랭크스는 용사의 검을 손에 넣었다. 용사의 검보다 파괴력이 강한 삼겹살. 하필이면 이 타이밍. assembled. You have the means to take to the air, and now you possess the Sword of Light. The time to face the Lord of Shadows is at hand. What he said. Let's finish this. 그래, let's finish this. 아, 일단 드루다 수련장도 가야 되는데 그러보니까. 자, 동료들과 힘을 합쳐 만든 용사의 검으로 우르노가에게 맞서는 용사에게 주어지는 칭호. 레벨이 그래도 한 전체적으로 50레벨 정도는 돼야 될 것 같은데. 어휴, 공격력과 자, 이제 이걸 기반으로 해가지고 수련장 좀 깨야죠. 깨면서 좀 레시피랑 이것도 좀 얻어야 되고. 딴딴딴. 깼죠, 당연히. 다시 가자. 갈 수 있다.
아, 야! 철갑참 내 생각보다 병신 같은 능력이었어. 망할 개구리야. Did I do all right? 그렇지. 현자의 로브. 빰 빰. 드릴링이요? 나한테 시련 주려고요. 두 번째 시련, 10수 이내. 한번 해봐야지. 정령어의 방패 레시피. 용의 도복. 우레의 지팡이 레시피. 태양왕의 의상 레시피. 일단 뭐 제 최적의 그거는 나중에 하더라도. 고! 태양왕의 의상 레시피. 아, 16수. 아,
아깝다. 빰빰빰빰빰빰빰빰. 어메이징 텐트. 역시 일단 장비를 좀 조합을 하고 뭐 나중에 다시 오는 수밖에 없죠. 메탈 슬라임, 일단 메탈 슬라임이 필요할 것 같은데. 뭐라고 하지? 50은 돼야 뭐 그거 할 수 있다니까. 그레이그 46. 그럴 것 같아서 불안해. 뭐 해줘도 안 보니까요. All is well that ends well. 자, 드래곤 퀘스트 11 저번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진행해 보도록 하죠. 자, 이제 천국마성 열었는데 뭐 그것도 그거지만 그거 가기 전에 2부 마무리 짓기 전에 이 사이드 퀘스트 남은 거 할 수 있는 거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마무리 짓고 진행하도록 합시다. 자, 일단은 자, 여기로 가자. 뭐 PC 그래픽카드 드라이버 때문일 수도 있고 뭐. 자, 이왕님 살아계시죠. 뭐 다른 분들은 괜찮으시다니까. 그 와이파이 속도가 못 따라가가지고 깨지는 거 아니에요? 자, 일단 뭐 다른 것보다 이거 여기선 이거 하나 사면 되고. 아, 그 지팡이는 어차피 세냐가 쓰고 있는 게 더 좋아서. 로우나 뭐 이런 애들은 손톱 쓰니까. 포세이돈의 창. 저희 무리아 국립박물관은 최근 개관 60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이것을 기념해 지상이 희귀한 물건을 전시하려고 합니다. 그 물건은 제가 아직 팔팔한 바다 거북이었을 때 해상에서 본 인간의 도구입니다만, 보시는 바와 같이 전 바다 거북 인간의 도구를 가지러 가기에는 상당히 어렵지요. 그래서 전설의 용사이자 해상과 지상을 자유롭게 오갈 수 있는 당신의 힘을 필요합니다. 부디 박물관에 전시할 인간의 도구를 가지러 가주시지 않겠습니까?
거대한 문어 항아리. 쿵 하고 폭음이 들렸대요. 사실 뭐 문어 항아리가 아니라 대포인데 나중에 낙임나마에 가가지고 받으면 될 것 같고. 친구의 오른쪽 옆구리를 베어먹은 물고기의 변. 자, 해저 재판 지금 계정 퀘스트를 받았다. 자, 이거는 백색만 위쪽에 있는 섬이라서 여기서 가야죠. 자, 저기 오두마.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항아리. 빠라바바바바바. 항아리는 절대 놓칠 수 없다고. 베지터 아들 트랭크스는 해저 왕국에서 온 바다의 백성인 변호사가 이 섬에 없는지 물었다. 아, 아저씨 말인가? 그 사람이라면 잘 알지. 좋은 사람이었어. 내 은인이야. 구제불능의 납북한 해적이라고 동료의 배에서도 추방된 나를 이 오두막에서 살게 해줬지. 하지만 3년 전 죽어버렸어. 화창한 날에 바다를 바라보면서 잠들듯이 저 세상으로 갔어. 혹시 여행자님은 아저씨의 지인인가? 아저씨를 찾으러 온 거라면 안 될걸. 아저씨의 요품은 이 보물상자에 모아두었으니 필요한 것이 있으면 마음대로 가져가도 좋아. 빰빠밤. 자, 바로 루라로 돌아가죠. 아이템 교환해가지고. 어쩔 수 없어. 자, 뱃살이 없는 참치는 상어도 먹지 않는다. 뭐 999만 9999코인 금방 아닌가요? 로열 참. 아, 그래요? 오래 걸리네. 자, 이제 다르네 마을로 갑시다. 사막에 피는 환상의 꽃. 다른의 마을에 있는 여자에게 사마디 지방에 핀다고 하는 환상의 꽃을 찾아줘라는 부탁을 받았다. 사막의 장미. 이게 은근히 찾기 힘들다는데, 위치 모르면. 자, 그리고 현자의 도. 자, 아무튼 욕심에 사로잡힌 나는 보물의 뒤를 쫓아 바다로 뛰어들려고 했지만 동료 선원들에게 설득당해 어쩔 수 없이 보물을 보기에 따래. 그래서 전설에 숨겨진 보물인 현자의 돌은 내 배와 함께 이 바다의 어딘가에 조용히 잠들어 있다래. 여보게 여행자, 난 죽기 전에 현자의 돌을 한 번만 더 보고 싶어. 이 늙은이의 꿈을 이루어주지 않겠나. 미스릴 무기 레시피. 현자의 돌의
행방. 자, 그리고 낙임나 마을. 네, 달라졌어요. 자, 이 친구가 준다고 하네요. 촉촉다시마. 자, 베지터 아들 트랭크스는 촉촉다시마를 받았다. 그렇다. 바로 돌아가기 전에 한번 돌아보자. 이 섬이 무엇이냐. 상자가 있다. 내려가시오. 얼른. 작은 메달 한 장. 메탈 조각 하나. 자, 이제 낙임나 마을로 바로 갑시다. 메달 몇 개 모았지? 60개 모았나 이제? 예. 촉촉다시마. 아주 촉촉하구만. 아, 근데 다시마 진짜 목에 좋나? 목에 좀 나도 먹어봐야지. 자, 인어의 목소리가 나오게 되었다. 근처에 있는 인어를 도와준 소년과 이야기해보자. 잠깐만요. 자, 메탈 조각 다섯 개. 많이도 준다. 따란따따따따따딴딴. 여기다. 베지터들 트랭크스는 어떤 박물관의 관장이 전시품의 하나로 소리가 나는 문어항아리를 원한다고 이야기했다. 자, 어마어마한 대포를 안겨받았다. 되었다. 바다의 괴물들. 봤던 책인가? 자, 그리고 크라켄 잡으러 가야 되는데, 실비아랑 주인공 연기기로 잡아야 돼서. 멤버 교체하고 일단 바다로 나가봅시다. 그네로. 빅토리! 마르티나는 46레벨이 되었다. 청춘의 한 페이지. 아, 이것도 연기 기술인데. 아, 겁나 귀찮네. 아니, 저번엔 그냥 가다가 아무렇지도 않게 나오더니 이번엔 또 사람을 힘들게 하네. 나왔다.
빰빰빰. 으아. 오. 위험하다. 자, 폭염벽이! 스코어 1 for the good guys! 자, 거대 오징어 다리구이를 한 개 발견했다. 낙임나로 돌아가자. 자, 베지타들 트랭크스는 거대 오징어 다리 구이를 건네주었다. 이게 크라군 구이인가? 정말 말도 안 되는 크기구만. 보통 오징어 구이랑은 차원이 다르군. 이걸 제물로 맞추면 분명 바다의 신도 배가 거듭해져서 바다로 물고기를 돌려줄 거야. 펜타그램. 부메랑을 주네. 안 쓰는데. 뭐 갖고 있으면 언젠가 또 쓸모가 있겠죠? 자, 완료한 퀘스트 수가 40개에 달한 자에게 주어지는 친구. 퀘스트 마스터. 아직 멀었는데. 자, 베지터들 트랭크스는 지옥의 화염석을 건네주었다. 슬라임 오일 5개. 따따따따따따따딴딴. 자, 그리고 다시 무리아로 돌아가서. 자, 일단 저기 녹색으로 노란색으로 빛나는 게 그거죠. 현재의 돌. 그나저나 배체로 난파됐다는데, 가라앉았다는데 왜 여기까지 흘러들어온 걸까? 현자의 돈. 자, 그리고 여기 박물관 가가지고 퀘스트 보고하고. 예, 베지타들 트랭크스.